오늘은 시편 18편 1절에서부터 27절까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 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두리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 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빡빡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시니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 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공관 백성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아멘. 시편 18편 말씀은 사무엘하 22장에 기록된 말씀과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을 할 때 시편 18편 말씀과 같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사무엘하 22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 시편 18편이 쓰이게 된 때는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날에 다윗이 이 노래를 지어서 올려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가 또한 우리의 노래가 되어져야 돼요. 무슨 노래가 되어집니까? 구원의 노래. 구원을 경험한 자가 드리는 노래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시편 18편 말씀을 돌아볼 때는 다윗이 사울의 손에서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원함을 받았을 때 드리는 노래로 그때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겠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원수를 다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세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든 원수와 대적에게서부터 구원함을 받은 자들이 부르는 노래이기도
하다. 이 세 가지의 의미를 같이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1절에 말씀했어요. 다윗이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우리도 그렇다면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시죠. 매일매일 매순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도 모자랄 만큼 주님에게 우리가 받은 사랑은 너무나 큽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요한일서 4장 19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님을 찾아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즉 주님이 나에게 그 사랑을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내가 알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지니까 그분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게 된 거죠. 내 힘이나 내 노력으로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그 사랑을 알게 해주실 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심령에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사랑한다는 입의 고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일이 우리에겐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럴 때 그와 같이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자가 될 때 여호와가 우리의 힘이 되신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신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면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이 예수님이 나의 여호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는 그가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면서도 나는 항상 부족하고 항상 미련하고 항상 나약하고 약한 자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부족합니다. 맞습니다. 연약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고 능력도 없고 너무나 연약한 자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부음바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여호와가 되어지신다면 나는 그가 내게 힘이 되어지시기 때문에 나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나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그분께 구하게 돼 있어요. 주님은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힘이시니 나는 주께서 능력 주시는 힘 안에서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내게 주신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1절의 말씀이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 영광의 힘을 따라서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이렇게 말을 해요. 영광의 그 힘을 따라 예수님이 주신 그 힘을 따라 성령이 우리 안에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가 능하게 하셨다. 모든 일에 능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그가 모든 그 상황 가운데서 견디게 되어지는 것, 오래 참게 되어지는 이러한 것들 그래서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그가 고백합니다. 이와 같이 다윗의 이 고백은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자,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자, 능히 참을 수 있는 자, 모든 것을 오래 참고 견디고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여호와를 찬송하는데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그래서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뿔은 바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미하기도 하죠. 우리가 이와 같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면 바로 잠언 18장 10절에 한 말씀처럼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그래서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게 된다는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달려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피하는 자가 되어지는 사람.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여호와가 나의 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바로 그 산성이 되시고 우리 요새가 되시는, 나를 건지시는 뿌리 되시는 그분께 피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 우리는 날마다 피하기 위해서 어디로 나아가야 됩니까? 십자가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에게 생명의 문이 되기 때문에 3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찬송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님 한 분만이 나의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 나의 구원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와 같이 예수님 십자가를 믿고 그를 찬송하는 사람은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봉독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부터 7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수님이 우리의 피할 바이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면 우리는 마음이 평강해지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은 나의 요새시오. 예수님은 나의 산성이시오. 예수님은 나의 피할 바이시오라고 고백을 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피하는 자, 그러한 자가 우리는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앞에 피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내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 앞에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응답하시면 하나님은 그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거는 다윗의 믿음의 고백 속에서 한 노래잖아요. 그가 이와 같이 믿고 기다렸기 때문에 사울의 손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그가 구원함을 받고 이와 같은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은 노래를 주님 앞에 불러야 합니다. 주님 앞에 이와 같은 노래를 언제 부를 수 있겠어요? 구원을 받았을 때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죠. 4절로부터 어떤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가 구원받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더라. 그에게는 사망이 이르렀었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사울에 의해서 자기가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이유는 시편 51편 5절에 고백한 것처럼 태중에서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고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 어머니라는 단어를 쓴 것은 무슨 의미를 말하고 있어요? 엄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 엄마도 죄인이다. 그 죄인의 뱃속에서 잉태된 나도 죄인이라. 그리고 또 태어났을 때도 나도 죄인으로 태어났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어요? 마리아는 의인이다?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를 이 땅에 내어놨다고 해서 마리아가 의인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죄 없는 분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났지만 마리아는 어머니로서 죄인이라 이 말이에요.
다만 거기에 어떤 씨가 뿌려지느냐. 죄인의 씨가 뿌려지면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씨가 뿌려졌기 때문에 다윗도 죄 중에서 잉태되어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신 거죠. 이것이 다윗에게도 해당이 되어지고 예수님께도 해당이 되어진다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은 왜 사망의 줄이 예수님을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예수님께 이르렀어요? 그것은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인류의 죄 때문에, 아담의 죄 때문에, 아담의 지은 죄요. 그리고 온 인류가 지은 죄요. 또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사망의 올무가 예수님께 이르고 지옥의 그 줄이 예수님을 둘렀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주님은 그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다윗이 이와 같이 여호와를 부르짖은 것은 여호와 나의 구원이 되시고 그는 나에게 기름을 부으신 자시오. 그 뜻대로 반드시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부르짖었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바로 그 사망의 올무에 놓여서 이제 죽게 되어졌을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럴 때 이것은 또한 나 역시도 그렇게 환난과 고통과 하는 상황이 사망의 올무가 놓인 상황일지라도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들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죄악 가운데서 부르짖을 때 주님은 반드시 구원자를 찾는 우리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우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여호와를 구원의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고 부르짖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이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실 자라고 믿고 구할 때에 주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것을 다윗이 지금 노래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진 은혜를 고백한 것이 로마서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4절 말씀 먼저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어요.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누구에게? 사망 권세에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를 아무도 고발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피했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을 알고 그분을 의지한다면 아무도 우리를 고발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심판에 내어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사망의 올무가 아무리 우리 앞에 있어도 우리를 내어줘서 사망의 올무에 놓이게끔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서 바로 그 십자가를 지실 뿐만이 아니라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그 피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가 되어 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께만 피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께만 피하면 아무도 우리를 만질 자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예수님께만 피하기만 하면 될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와 같이 자기가 여호와께 피했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던 중에 그 영광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 노래를 부른 것처럼 우리도 역시 그와 같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늘 예수께 피하는 자라면 이 다윗이 부른 노래를 우리도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밑에 36절과 37절 말씀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는 말을 합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지금 다윗이 이 노래를 부른 것도 그가 넉넉히 이겼기 때문에 이 노래를 부른 것이거든요. 우리도 또한 넉넉히 예수님께 피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넉넉히 이기고 이와 같이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다윗을 건져내셨느냐, 어떻게 우리를 건져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에서부터 생명에 이르게 했는가, 그것이 7절로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이 진동을 하고 산들의 터가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이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어떻게 일을 하셨나. 자, 이 말씀이 하박국 3장 6절에도 땅이 진동하고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 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하박국 3장 6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산들의 터가 요동한다는 얘기는 이 땅의 권세들, 이 땅의 높아진 자들, 그러한 자들이 땅이 진동을 하고 그런 터가 흔들리면서 산들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 6장 14절에도 또 이러한 말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부어지게 될 때에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단 말을 합니다. 그 터가 흔들리니 그들이 그 자리에 남아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심판이 하나님의 진노가 불에 숯이 피운 것 같이 행하시고 부릅을 타고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또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느냐 하면 나훔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나훔 1장 3절에서부터 6절 말씀,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하게 되어지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훔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찾으셨으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이 있고 구름은 그의 발의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 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 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풀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 도다.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여호와께서 심판을 하시면 아무도 그 누구도 그 심판에서 피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면 모든 강을 말리신다 그랬어요. 아모스 8장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땅에 기근을 보내신다 그랬을 때 그 기근은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 땅에 아무리 지혜 있는 자, 권세 있는 자들처럼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다 말라진다는 거예요. 무엇이? 말씀이 말라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멸망에 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진노가 결국은 하늘을 두리우고 강림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를 말하고 있죠. 근데 그 심판의 역사가 이룰 때에 그 빛 앞에서 발 아래는 모두가 캄캄한 어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실 때 어떻게 했어요? 캄캄한 어둠이 덮었었어요. 그리고 땅이 지진이 일어났었어요. 터가 갈라졌어요. 무덤이 갈라졌어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구원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진노와 구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와 같은 심판이 이를 때에 유박과 숯불이 내리는 이와 같은 일을 계시록에도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16장 21절을 찾아보면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려서 이 땅에 재앙이 크게 일어나게 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세요. 우레소리를 계시록 8장 5절에는 뇌성으로 표현돼서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 주님의 말씀은 이 땅에 올 때 우레소리도 나고 음성으로도 내시고 우리 심령을 갈릅니다.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이 빛으로 임하시고 말씀이 검으로 임하시고 말씀이 때로는 불로 임하시고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은 타게 되어지고 더러운 것들은 드러나게 되어지고 쪼개어서 말씀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는, 나타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 모든 것이 다 만물을 지으신 이 앞에 드러난다고 했거든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임할 때에 세상의 모든 악은 드러나게 되어져 있고 세상의 모든 악은 다 깨뜨려지는 진멸을 받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하나님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그러잖아요. 자, 이 세상의 터가 어디에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디까지 내려갔어요? 음부 저 밑에까지 내려갔어요. 그렇지만 음부에 내려가신 것은 사망의 음부를 드러내는 일을 하신 거죠. 세상의 뿌리까지 다 드러낸 거예요. 사망의 저 폐부 깊숙한 곳까지. 그럼 이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심령에 저 폐부 깊숙한 곳까지 숨어있는 악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껍데기에 보여지는 죄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쪼개는 그 말씀이 심판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가서 죄악을 드러내면 저 폐부 깊숙한 곳까지 있어서 나도 알지 못하는 것까지 다 죄의 뿌리를 드러내십니다. 반드시 이 죄의 뿌리까지 다 드러나야 돼요. 그 죄의 뿌리까지 다 드러내시는 이유는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원한 영생에 이르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누구에게 피해야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피해야 합니다. 죄악을 드러내셔야 합니다.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내 죄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예수님께 피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피하면은 주님은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와 반대로 음녀가 그 많은 물에 앉은 것처럼 만약에 여호와를 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를 낮추지 않고 교만한 자리에 앉고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지키기보다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져서 높아지려고 하는 자라면 이 세상에 겸손하게 예수님을 따라 살고자 하는 자들을 지배를 합니다. 그 위에 앉아서 권세를 누립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를 건지신다는 거예요. 사울의 권세 아래에서 다윗을 건져내신 것처럼 오늘 17절의 말씀에도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져내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근데 이것을 16절에는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라고 말해요. 계시록 17장 15절에 가보면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있다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그 많은 물은 무엇이냐? 15절에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 자, 이 세상의 백성들, 이 세상의 무리들, 이 세상의 왕국들과 그러한 언어들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죠? 세상에 계명, 세상에 가르침, 세상에 이론, 세상에 많은 도 그런 것들이 이 땅에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론들, 논리들 이런 것들 믿는 자들에게는 사람이 만든 신에 대한 학문 이런 많은 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주님은 오직 우리에게 주신 것이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강한 손에서부터 건져내시는 그분 어디서 건져냈어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18절 말씀해 보니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우리가 예수님을 얼만큼 의지하고 있느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얼만큼 내가 의지하고 그리고 그 모든 일에 주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까?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우리를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오 보이지 아니하는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의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하여서 싸우기 때문에 무엇으로 옷 입어야 돼요? 전신 갑주를 입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으로 옷을 입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요 그 십자가가 나의 구원이신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채워야 되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 십자가의 도의 말씀에 잡혀서 성결하고 그래서 여호와의 성결하고 금패를 두른 것처럼 또 우리 심령은 하나님의 의로 무장되어지고 우리의 허리는 진리로 띠를 띠고 우리의 손에는 오른손에는 칼을 가지고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말씀의 검을 갖고 믿음의 방패로 막고 복음의 신을 신고 무장된 그러한 자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한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죠. 영원한 대제사장이죠. 그분은 전신갑주를 입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안에 피하면 예수님의 그 말씀만을 갖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사람은 그와 같이 예수님으로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전신갑주는 제사장이 입은 그 에봇을 말하고 있거든요. 주님은 우리를 그와 같이 예수님께 피한 자들은 19절 말씀에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우리가 어떨 때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분이 에베소서 2장 6절을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하거든. 그 넓은 곳 하나님이 영광이 있는 그곳에 나를 앉히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신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오늘 다윗이 노래 부른 20절의 말씀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이미 말한 계시록 22장 12절의 말씀처럼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어떻게 해서 내가 이와 같이 여호와께 상을 받을 수 있는가를 21절에서 23절까지 말을 합니다. 그는 여호와의 도를 지켰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했고 항상 그 하나님의 규례 앞에서 행하였으며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그 안에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또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여서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절에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에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피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과 모든 율례를 지키는 자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의 목전에서 의로운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 우리에게 갚으시죠. 우리를 하여금
의로 갚으시는 게 하나님의 공의고 우리로 하여금 안식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공의거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자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안식을 누리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공의로 사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나타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25절에서 26절 말씀 다윗이 뭐라고 표현해요?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고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시도다. 마태복음 5장에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팔복이 다윗이 말한 25절과 26절의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나는 어떤 자인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심령이 가난한 자인가? 그렇다면 천국이 우리 것이 됩니다. 또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날마다 우리 심령이 낮아져서 애통하는 자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늘 위로를 받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또 우리의 마음이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온유한 자가 되어진다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 자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그 의로 배부르게 해주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 마음이 청결하여서 하나님 앞에 피로 덮여지고 의로 사는 그러한 자가 되어져서 주님 앞에 거룩한 자라면 우린 늘 하나님을 만나고 보게 되어지는 자가 될 것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진다면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화평케 하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평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지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의를 위해서 핍박도 능히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져서 주님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신다는 사실. 다윗이 이와 같은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여호와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것을 누렸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혈육에 속하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그 이유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그 마귀를 예수님이 그 몸에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멸하시고 그 다음에 15절 말씀이죠. 죽기를 무서워하는 우리들 한평생 매여서 사망의 종노릇 하고 있는 우리들을 죄와 사망에서부터 놓아주기 위해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주요 우리의 피할 바위시요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피하는 겸손한 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께 피하는 자가 겸손한 자예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7절 먼저 봉독하시고 8절과 9절을 봉독하시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아까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오. 1절에 말했죠. 그리고 구원의 뿌리시라. 왜?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이 자기를 구원하실 걸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 능하신 손 안에서 그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나의 힘인 것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그 앞에 겸손한 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반드시 구원하시고 높이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주님의 돌보심을 받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8절과 9절 같이 봉독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라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이와 같이 고난을 당한 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들이 믿음을
잃지 아니한 것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들이 왜 그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엔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간 것을 기록하고 있고, 신약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며 증거하며 순교까지 한 것은 그들이 약속하신 것을 받고자 함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해져야 하는 것, 그것을 근신한다라고 또 사도 베드로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 땅에서 사자는 굶주린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많은 모양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세상의 육적인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심을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오늘 다윗이 이렇게 자기가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의 여호와를 찬송한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주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겸손하게 우리 주 예수님께 피하고 예수님 안에서 늘 근신하고 깨어서 마귀를 대적하는 전신갑주를 입은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서서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가 있습니다. 이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도록 오늘도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로 또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 근심할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고 예수님으로 승리하기를 끝까지 참아 인내하시고 이기신다면 반드시 그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렇게 다윗이 노래한 것처럼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끝까지 믿음 잃지 말고 승리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기에 주님, 이 부족한 입술이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다윗이 고백하고 찬양한 것 같이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힘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사랑이요, 예수님은 우리의 방패시요, 우리의 요새시요, 우리의 산성이시요, 우리의 피할 바위시요,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자신이다. 그렇기에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결단코 그 모든 것에서 능히 건지실 우리 주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흔들리지 아니하는 반석에 세워진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코 어떤 시험에도 넘어지지 말게 하시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게 하옵시고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그 상황을 보지 말고 오직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주 예수님의 이름만을 부르고 그 이름 안에서 넉넉히 우리가 이기고 그 넓은 주님의 품 안에 안기게 될 것을 고백하는 자, 또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참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강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주님의 발 앞에 다 무릎 꿇게 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경배하게 하옵소서. 이미 예수님이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를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시고 세상의 뿌리를 이미 드러내셨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는 이제 그 모든 것을 아는 자가 되었으니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에서 새겨져서 늘 기억하게 하옵시고 늘 이기신 예수님을 모신 자로 살게 하시고 이기신 예수님을 늘 찬양하는 자로 살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히 모든 것을 이기고 그 예수님께 영광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 아버지여,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고 악을 대적하게 하옵시고 결단코 교만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우리는 늘 겸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는 주님, 오직 우리는 겸손한 자로서 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져서 주님 안에서 구원을 맛보고 주님 안에서 늘 애통하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고 주님의 온유한 성품을 가진 자가 되어져서 하늘의 기업을 얻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의로 배부르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배부르고 하나님의 영으로 배부른 자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우리도 예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고 늘 예수님의 보혈로 뿌려진 정결한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져서 주님을 늘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주님과 입맞춤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가는 곳마다 영혼들을 주님과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옵시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아서 정말 주 안에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어져서 결단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